장점이라고 하면 깔끔한 디자인과 이렇게 썸프가 가능하다는 거, 여과력도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물생활용품 중에 가장 핫하다는 미니 선풍왕 상품명으로 모모탱크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수의사쿠 리뷰 영상 찍었다가 너무 노잼이라서 지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이 미니 선풍왕이 핫하다고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풍왕 하면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미니로 나왔대요. 이게 진짜로 괜찮은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부진 재고 3대장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노탱크입니다. 이 나노탱크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자동 완수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떼와가지고 팔려고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한 개도 못 팔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트탱크. 이 히트탱크도 박스 단위로 여러 개 사면 싸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 사왔는데 아, 한 네다섯 개 팔았나? 와이프한테 쌍욕 먹고 있습니다. 요것도 부진 재고고요. 자, 그 다음이 베타 침대. 이거 진짜 심각해요. 이거 한 150개인가 200개 사왔는데 한 3개 판 것 같아요. 지금 한 190 몇 개 남아있을 거예요, 집에. 큰일 났습니다. 요게 최악의 부진 재고죠. 이거 부진 재고 3대장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디자인이. 한번 안을 열어볼게요. 다 뜯었는데 제가 이거 좋아했던 게 이 밑에 공간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멍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조명 버튼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밑을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전선도 보이고요. 그리고 모터도 보이고 망도 보이고 하는데요. 사실 조립 방식이 어렵지는 않아요. 매우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원리예요. 그냥 모터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위로 물을 올리고 뭐 이런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상자에 있는 거는 전원 어댑터예요. 모터에 전력을 넣는 그런 어댑터거든요. 그리고 이 천장에는 조명이 설치가 돼 있어요. 조명 색깔도 너무 이뻐요. 한번 보세요, 이따가. 이렇게 해서 안에 여과 역할을 할 스펀지랑 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넣고 하나씩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넣을 건데 물을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높이 표시선이 있어요. 그 표시선까지만 부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표시선까지 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받아놨던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어항에도 물을 똑같이 부어줄 건데 여기도 역시나 표시선까지만 물을 부어줘야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을 다 부어줬으면 이제 모터 어댑터를 꽂아서 물이 돌도록 하면 됩니다. 자,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쫄쫄쫄 소리 나죠? 물이 돌고 있어요.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돕는다 일단. 그리고 뚜껑도 한번 덮어볼게요. 이제 뚜껑까지 한번 덮어줘 볼게요. 보이시죠 조명? 자, 이렇게 해서 베타까지 넣어봤습니다. 사실 요 녀석은 지금 약육 중인 녀석인데 잠깐 쉬는 타임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회복 중이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모탱크 조립 과정과 베타까지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깔끔한 디자인과 이렇게 썸프가 가능하다는 거, 여과력도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베타 외에 생물을 키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베타를 키우기에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수경식물까지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다가 구피 치어를 좀 키워볼 생각이에요. 이게 잘 키워질지, 그리고 좀 빨려 들어가지 않게 따로 작업도 좀 프리필터 같은 걸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제가 키워보고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백전병도 조심하세요. 물뽀.